1년에 100만 원이라고요? 아니 뭐 저는 1년에 연세 100만 원이라면 너무 좋죠. 말도 안 되는데. 혼용금 아니야? 1, 2층을 독채로 쓰는데 1년에 100만 원이라고요? 딱 저런 개 키우고. 내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형 약간 어때요? 반가워요 아니면? 반갑지. 그리고 고마웠어 연락 준 게. 아 진짜로? 형이 나 저기 못 배운 놈들한테 좀 잘 맞았잖아요 우리 둘이. 우리 잘 맞았어. 근데 그 방향을 아 왜 이 새끼 대머리였네. 뭐야 이거. 처음 만나는 날 내가 오렌지색 바지 입고 너가 오렌지색 베스트를 입었어. 아 맞네. 처음 보는 날이었는데 너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. 아 맞네. 이태원으로.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아 이 친구가 내 심 세심한 면이 있구나. 아 그랬어. 이런 또 저 외유내강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 집으로 그러나? 아 외강 외유인가? 어, 겉은 강해 보여. 반대로 된다. 아, 반대로 얘기해. 아 외유내강이 아니라 외강 내유네 나는. 아 도착했습니다. 아 여기 계시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얼굴은 살짝 나와도 상관없어요? 저는 상관없어요. 아 알겠습니다. 여기 어떻게 되시죠? 예? 여기 살고 있는 현지인입니다. 현지인입니까? 아 그러면 연세 100만원 전에 여기는 연세 한 얼마 정도? 한 500만원? 500만원이요? 더 부르려고 그러다가 깎은 거예요? 아니면 적게 부르려다가 좀 높인 거예요? 더 부르려다가 깎은 거예요? 더 부르려다가 깎은 거라고요? 여기는 뭐라 그럴까? 개울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용천수가 내려와서 예.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물입니다. 아, 용천수는 뭐죠?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아. 물로 삭 여기 아. 목욕탕이 있어요. 아 여기 바로 옆에 어디 있어요? 목욕탕이요? 신흥물. 아 내가 신흥재인데 이거. 여기 남산. 요 신흥 동네라 다 신흥이네. 뭐라고? 아 내가 신흥재입니다. 아 진짜 지금도 쓸 수 있는데요? 여기 뭐 물 올라오는 거 보여요. 와 그럼 따뜻한 물이에요 아니면? 찬물이지. 거의 일정하죠.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개울물처럼. 어 미끄러워요 조심. 어 물고기 좀 있다. 응. 네. 그러니까 바다랑 연결이죠. 아 실질적으로 여기서 목욕을 하십니까? 네. 여름 되면 더우니까 이렇게 앉아 있어요. 아 여름에. 그러면 연세 500짜리 저 집을 쓰면은 목욕탕 공짜. 목욕탕이 공짜네요. 네. 1분 거리에. 네. 그러면 여기가 바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수영해서 바다로 바로 나갈 수도 있네. 하실 수 있으면. 아, 못 돌아올 수도 있다. 아,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. 아, 그래. 닌자 거북이 살 것 같은데. 와. 와, 물고기 있다. 여기서 낚시해도 돼요? 낚시도 여기 앞에서 하면 돼요. 때 밀고 이런 건 돼요 안 돼요? 때 미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어르신들은. 아, 아, 일로나 샴푸는 되도록이면 안 해야지. 아 그건 당연하죠. 안 돼. 세제는 거의 사용 안 하죠. 아 세제는 안 하고요. 세제는 뭐 좀 그래도 오염 안 되게 문경 세제로 좀 써야죠. 나는 제주도에서 안 먹히는데 기세로 밀어붙이는 거 너무 좋아. 기세로 뭐, 앞뒤 없이 아, 뭐 제 개그는 무대포입니다. 그냥 기세로 그냥 또 그 노트에 적어놓고 쓰면 안 됩니다 형님. 기세가 없어가지고 약간 지금 여분도 당황하신 것 같은데 문경세제에서. 여기에 숭어 있고 감성돔 있고 민물장어 있고. 실제로 여기서 낚시해서 드시고 하세요? 저희는 잘 먹진 않죠. 근데 관광 오신 분들은 잡아서 잡아가시더라고요. 아 그럼 내가 봤을 때 연세가 여기는 500이고 저기는 100만원인데 연세 100만원에 집 앞에 바로 공짜 목욕탕 있고 공짜 낚시터가 있는 거네요. 네 그래서 3분 거리에 해수욕장도 있고. 이거 만약에 서울 사람이 들었을 때는 거짓말한다 짰다 이렇게 얘기 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. 그렇겠죠. 저희도 육지에서 오면서 예. 안 믿었어요? 네 안 믿고 왔으니까. 와 지금 그... 목욕탕 값이 만 원입니다. 그러니까 저기는 남탕 옆에는 여탕이 예. 있어요 바로. 아 진짜로 아, 따로구나. 예. 여탕이 따로 있어요. 광수한테는 여탕이 알려주지 마십시오. 여기 다 할머니들 목욕하세요 형님. 누가 여기서 젊은 사람이 하겠어요. 자 그러면 500만 원짜리 집을 먼저 볼까요? 네. 와 지금 그러면 제가 온다 그러면 바로 제가 쓸 수도 있나요?
지금은 사람이 계신데. 그럼 구조만 좀 얘기해 주세요. 방 두 개, 화장실 있고. 조금 신축이에요? 조금 오래됐어요? 조금 오래됐죠. 아, 500에 방 두 개, 거실 하나, 주방 따로 있고. 네. 화장실 있고. 근데 제주 돌집이라서 제주가 원체 습하니까. 네. 물이 좀 섬에다 곰팡이는 좀 많이 있게요. 그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. 제주도. 아. 매주 같은 거 담그면은 뭐 발효는 잘 되겠네요. 그건 안 담은 것 같습니다. 비싼 집은 찍었습니다. 비싼 집이요? 내일 집. 비싼 집은 내일. 그건 얼마짜리? 51억. 네? 비싼 거 아니야? 예, 51억. 네. 매매가 51억이라고. 네. 죄송한데 여기 화장실 쓸 데는 없죠? 화장실 네. 깨끗하지가 않아서. 아, 그럼 화장실 안 쓸게요. 자, 가십시오. 그저 따지는 거 너무 웃기네. 이게 집 보러 온 게 아니고 뭐 땅 투기하러 온 모습인데 뒷모습들이 다. 아, 진짜로? 어, 뭔가 약간. 야, 호박이 왜 이렇게 큽니까 여기? 아, 이 뭐 할로윈 데이 때 뭐. 아, 이거 편집 시키겠습니다. 아, 근데 너무 이쁘다 여기. 딱 제주 느낌 나오게. 이거 비싸겠네요. 네, 이거는 연세로 50. 연세가 3,500 정도 네? 나오는 거. 연세 3,500이요? 와, 많이 비싸네. 그 정도 나오. 이거 한 네 명이 들어와야겠는데요. 케어를 해야 되겠다. 아. 혼자 살기에는 무리다. 네, 혼자는 무리고. 뭐. 그러니까 뭐 완벽하지. 뷰도 이렇게 쫙 보이고. 여기 이제 바로 커피 한 잔 딱 마실 수 있고. 웬만한 커피숍보다 뷰가 더 좋고. 여기는 그 다음에 바베큐 파티 다 되고. 네. 여기 오시면 커플들 좋아하는 공간. 커플들이 좋아하는 공간이라고요? 그게 무슨 야외 목욕탕 아니야? 와. 와. 노천탕. 아~ 원래 와서 한번 씻은 느낌이 나는데요. 부러워서. 커플들이 제일 좋아하는. 아. 이거 보잖아. 아. 여기가 3,500. 네, 3,500 정도 말씀하시고. 야. 근데 성수형. 저랑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제주도 왔으니까 문어 한 마리 잡아 볼까? 그거 하려고 지금. 커플을 상상한 내가 잘못이지. 야쿠자랑 한국 건달이랑 지금. 아, 오. 업장하시고. 야. 바로. 와. 뭔 냄새 나. 오. 야. 그러니까 딱 그 게스트하우스 느낌이다. 그러니까. 사는 느낌은 안 나네요. 왔다 갔다 하시나 봐. 3,500. 와.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300만 원, 월세 300만 원이라. 월세 300만 원. 근데 이제 두 채인 거지. 두 채. 두 채. 어. 야. 보통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네. 야.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있는 거예요? 지금 손님이 들어와 계셔. 아. 육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. 아. 아. 와서 여기서 쉬고 네. 또 서울 가고. 아, 굉장히 여유 있으신 분. 네,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뭐. 아니, 저는 여유는 없고 여유증만 있어가지고 지금. 와, 네. 진짜. 어때 너도? 이런 데는 뭐 꿈에. 저도 이제 왔다 갔다. 제주도를 넣네. 아니 하고 싶다. 여기 봐봐, 뷰가 되게 좋아. 와. 여기는 선셋이 보면 해질까 있어. 아, 독서지. 나는 독서를 안 하는데. 저 별채까지. 아, 그럼 여기 쓰시는 분이 별채까지 같이 쓰시는 거예요? 네, 같이. 와. 와. 야. 와. 여기 프라이빗하네. 어, 여기 좋네. 어, 약간 뭐 반층 내려가서 이렇게 어, 있는 느낌, 좀 더 아늑한 느낌이. 네. 어, 여기 아 여기다. 아, 한 채만은 안 되는 거예요? 호로만. 아,
그러면 제가 이거를 해가지고 여기를 2천에 또 연세를 나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? 그렇게도 하셔도 될 겁니다. 아~ 알아서 하는 거죠, 예를 들어서. 아~ 내 지인한테 뭐. 근데 여기 하나에 연세 2천은 불가능하니까. 아, 여기서 영정 사진 찍어도 되겠다. 아, 이런 데 이런 데서 웨딩 사진 찍어도 이뻐요. 오히려. 그러니까. 예. 웨딩 사진도 찍으러 오셔야 돼요. 야. 이상순이네. 이상순 아니죠? 아, 이상순이네. 3,500인데 형님이 말하면은 뭐 좀 깎아주는 거 있어요? 조금 DC는 될 수 있겠죠. 조금 DC면 얼마 정도 얘기하는 건가? 한 100만원? 100만원? 야, 알겠습니다. 100만원. 자, 그 다음에 대망의 연세 100만원짜리 한번 가보시죠. 아, 도착입니까? 연세 100만원짜리? 제 유튜브를 언제부터 보셨다고요?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아, 구독하셨어요? 네, 구독자입니다. 아, 그럼 가장 최근까지 다 보셨네요? 가장 최근 거는 못 보고, 네. 한 3개월 전까지는 거의 다 본 거예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여기서 또 구독자를 만날 줄은 몰랐네. 여기 되죠. 아, 여기에요? 아하. 비가 좀 많이 새나요?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뭐 하루에 한 1리터 정도? 샌다고요? 네. 진짜로. 와. 위층에 화장실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쓴다.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1층 말고 2층인데 2층에 방 하나를 쓰는데 네. 1년 연세가 100만 원. 네. 아.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요? 네. 그 다 이유가 있어. 아. 하루에 1리터 샌다고? 1년에 1리터 샌다고? 예? 한 달에 1리터 한 달에 1리터? 1리터가 산다고요? 거의 너와 집 이런 느낌이네 지금. 환자집. 와. 오케이. 그러면 비추천 하시는 거네? 제가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아하. 수리를 하셔야죠. 아, 다 이유가 있었네. 근데 이제 그 구독자니까 유튜브 각댐에 이제 100만원짜리 연세가 있다고 제보해 주신 거예요? 그렇죠. 야, 알겠습니다. 뭐 모든 악플은 이분에게 다 써주세요. 저도 낚인 겁니다. 나는 이거 1층 2층 독채를 다 100만원 그게 말이 되나 이랬는데 나름의 또 다 이유가 있었구나. 그럼 여기 게스트하우스 쓰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서퍼로 오신 분들 아니면 서퍼나 뭐 프리타입 여기 함덕 해수욕장이 도보로 한 5분 안에 가니까 네. 바다를 즐기시는 분들 많이 오시죠. 그러기에는 이제 또 제주도 오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좀 물이 새더라도 네. 여기 좀 지내겠다. 아, 지내겠다. 어차피 스킨 스쿠버 장비 끼고 자면 되니까 네. 비만 안 오면 되니까. 왜? 뭘 또 되니까야. 이렇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. 개그할 때는. 그러니까. 예. 네. 아. 야, 바로 앞에 미용실이 있네. 형님, 오셨으니까 파마하는 거 어때요, 미용실에서? 파마 돼요 하고 탁. 파마 돼요? 머리에. 파마 하고 싶지. 그,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현미경으로 다 보고 파마 한대요. 나는 연세 100만원 했길래 야 드디어 하늘에서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이랬는데 아하. 그러니까 이게 비싼 집들은 좋고 싼 집은 뭔가 하자가 있고 이러네. 어차피 아침 점심 저녁은 형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요. 자, 오늘의 메뉴는 뭡니까? LA갈비랑 곱창전골. 여기 주소 위치가 어떻게 되죠? 애월입니다. 애월. 아. 제주도 서쪽에 있는 애월이고 공항에서는 한 20분 정도. 미키형수 TV 보고 왔다 그러면 서비스 있죠. 어떤 거 있어요? 뭐 LA갈비 같은 경우도 뭐 양을 더 많이 드리고 뭐 고추나베도 대창도 듬뿍 드리고.
술을 그냥 네 꺼내 드시면 되고. 아, 자 먼저 소주 한 잔. 자 이게 주세요 주세요. 소리가 딱 들어가려면 이거 한번 대보세요 이게. 자 오케이. 자, 되시고 이게 처음처럼 같은 거네요. 아. 맞아요. 짠. 아, 어우 순하다. 그래요. 아, 고기 일단 식기 전에 아, 시그니처 메뉴라 솔직하게. 네, 솔직하게. 뼈 없는 걸로. 아, 그 LA 느낌보다는 뉴욕 쪽 느낌 많이 나는데 지금. 뉴욕 안 가보셨죠? 가봤습니다. 브루클린 브릿지부터 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 가봤습니다.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좋네요. 괜찮아요? 네. 오 감사합니다. 어, 뭔가 LA 갈비가 똑바른 맛. 네. 한 22,000원. 28,000원. 28,000원. 소고기니까. 소고기 그렇죠. 자, 그다음에 모츠나베가 곱창 전골. 아, 곱창 전골이 28,000원. 28,000원. 장사해야 되는데 막 술 권하는 사람 엄청 짜증나죠? 야 짜증나지 않죠. 그냥 뭐 거절하면 되니까. 어. 근데 엄청 비싼 술 한 잔 먹으라고 또. 탄산을 만들어서 드시네요. 그래야지 이 알코올의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까? 몸으로 쫙 빨아당기네 알코올을. 형님, 응? 뭐 고기밥 뼈만입니다 지금. 안 찝었다. 그만큼 고기가 많아 지금 보면. 이거는 뼈가 아니라 거의 녹용 수준이에요 지금. 녹용. 뼈 요걸로 얘기 나올 줄 알았으면 예쁜 걸로 골라서 구웠어야 되는데. 아, 뭐가 나와도 한마디 했을 거예요. 이건 저 5,000원 깎아줘야 됩니다. 이건 진짜. 제가 좀 뿌리면은 설렁탕 파겠는데 저걸로. 엄마의 손길. 평상의 엄마의 마음으로 단건조를 시키면 손수 뜯어주시네요. 안 뜯어주죠. 아 저희만. 엄마의 손길 치고는 너무 문신이 많은데. 뭐 문신 많은 엄마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아 그렇죠. 네. 자, 딴 건 다 먹었습니다.